안녕하세요. 야미가든입니다. 베란다 정원에서 가장 키우기 좋은 꽃, 제라늄. 한여름을 제외하고는 1년 내내 꽃이 잘 피기 때문에 많은 가드너 분들의 사랑을 받고 있죠. 보통 화원에서 모종을 구입해서 키우는 게 일반적이지만, 제라늄 씨앗을 파종해서 키우기도 한답니다. 성장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재미가 또 쏠쏠하거든요. 그리고 씨앗부터 키우면 훨씬 애정이 가서 더 튼튼하게 잘 키우실 수 있답니다. 아, 서론이 굉장히 길었는데요. 오늘은 제라늄 발아팁을 가져왔습니다. 제가 하는 방법으로 파종하시면 진짜 절대 실패하실 일이 없어요. 바로 화장솜을 이용하는 방법인데요. 흙에 바로 씨앗을 심지 않고 솜에 올려놓고 뿌리를 먼저 내는 거예요. 일단 적당한 그릇이나 용기를 준비합니다. 그릇 위에 화장솜을 올려주시고요. 화장솜이 촉촉해지도록 분무기로 물을 흠뻑 뿌려주세요. 분무기로 흠뻑, 칙칙칙칙. 그리고 씨앗을 하나씩 화장솜 위에 살포시 올려줍니다. 제라늄 씨앗은 발화율이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노랗게 코팅되어 있어요. 다시 분무기로 물을 흠뻑 뿌려주세요. 그리고 이대로 해가 잘 들고 따뜻한 곳에 놓아줍니다. 솜이 마르지 않도록 중간중간 물을 다시 뿌려주시고요. 수분이 날아가지 않게 뚜껑을 덮어주시면 더 좋습니다. 저는 며칠 전에 손발화 시켰는데요. 그릇은 낮에 해가 아주 잘 들어서 환한 제 방에 두었습니다. 이틀 뒤에 확인하니까 벌써 몇 개는 뿌리가 뾱 하고 나왔어요. 너무 예쁘지 않나요? 궁디팡팡 해주고 싶어요. 씨앗이 수분을 흡수하면 호흡작용이 활발해지고 효소가 활성화되면서 씨눈에 생장이 개시되고 씨앗의 껍질이 열리면서 뿌리와 싹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게 바로 종자의 발화 과정이랍니다. 그리고 하루가 더 진한 모습이에요. 연두색 떡잎이 살짝 나온 모습이 보이시죠? 네, 안 보이신다고요? 네, 확대하겠습니다. 귀엽게 입을 벌리고 있는 모양이 되었네요. 뿌리만 뿅 나오고 아직 껍질을 벗지 못한 녀석도 있지만 뿌리와 싹이 모두 나온 녀석도 있어요. 이렇게 손파종 하시면 뿌리와 싹이 나는 걸 한눈에 볼수 있어서 좋고요. 싹이 나는데 며칠이나 걸리는지 빨리 알수 있어서 좋습니다. 껍질이 벗겨진 녀석은 이제 지피 펠렛에 심어줄 거예요. 뿌리와 떡잎이 아주 잘 보이죠? 귀여워, 귀여워. 다치지 않게 조심조심. 미리 불려서 부피를 키운 지피 펠렛입니다. 중간에 젓가락으로 구멍을 콕 파주세요. 제라늄을 살포시 넣어준 뒤에 분무기로 물을 다시 뿌려줍니다. 이제 제라늄 파종이 완료되었어요. 짝짝짝짝. 이제 해가 잘 들고 따뜻한 곳에 두시면 아주 쑥쑥 자랄 거예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하기 버튼도 꾹 눌러주세요. 저는 또 알찬 가드닝 팁을 들고 돌아오겠습니다. 안녕!